저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 말 전 실감합니다. 근데 그 옷이랑 너무 비슷해. 봐봐, 다 보이잖아. 아유. 엄마 애기 갖고 휴지가 없나. 사고 났는데 몇 년 뒤 또 신형 모델 삼성 Z가 나왔어. 그것도 갖고 싶잖아. 요즘 나 정말. 먹으면서 해. 해야겠다. 그냥 하고 먹.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게 곧 정답이에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리에 민감한가 봐요. 네. 엄마. 엄마. 와이. 아니, 저거 꺼주면 안 돼? 왜? 근데 너무 시끄러워. 저희 방에서 다 들려. 방문 닫고 하면 되잖아. 아니, 닫고 해도 다 들려. 그래, 저 굳이 지금 저거 해야 돼? 너무 더러워서. 아이, 나중에 진짜 끝나면 되지. 어머님이 머쓱해지셨어요. 참을 수 없는 거야, 아예? 어. 아, 5학년 맞네요. 이제 슬슬. 가정 내 거리두기인가요? 큰소리에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자꾸 귀가 거기에 집중되게 되고 더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꾸 들리고 그래요. 예민하다는 거는 감각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정보를 잘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창의성의 바탕이 되기도 해요. 감각적으로 예민해야 이런 것들을 네.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휴지 성향의 맞춤형으로 네. 성격 유형 지표로 사용되는 MBTI 검사를 통해서 아이한테 맞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16가지 유형을 성격적 특성과 행동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돕는데 일단 4가지 지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4가지 지표에 의해서 조합을 해보면 이제 16가지가 나오겠죠. 효주가 네. 어떤 유형이 나왔냐면 언변 능숙형이야 그래서 네. ENFJ 유형이 나왔어요. 아. 이런 ENFJ 유형은요, 일단 말의 힘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고, 박애 정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내용을 설명해주고, 어떤 주장을 설득하고, 이끌어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능숙하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ENFJ 남자분인데 모든 일을 다 잘 처리하는데 서류화가 부족합니다 라고 피드백을 해줬었거든요. 삐져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 유형이 삐돌이 기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질책이나 비판이나 네, 지적에 네, 16가지 유형 중에서 네, 가장 맞아요, 취약합니다. 맞아요, 가장. 맞아요. 만약에 내가 남편 만나면 남편은 직업이 없는데 나만 혼자 이러면 구박 엄청 할 것 같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본 되는 거야? 아니면 왜 지금 하는 거야? 왜? 나 내가 노력을 해본다고. 아, 그래. 알았어. 아마 오감에 대한 자극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줘서 공부에 온전히 그 감각기관을 네. 쓸 수 있도록 훈련이나 네. 트레이닝보다는 네.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환경 조성하시는 게 더 맞겠고 네. 친구들과 소그룹을 형성해서 많이 도와주고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대회에 좀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역동적인 자기 표현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 수업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참 좋습니다.